안녕하세요, 요돼지입니다. 3월 16일 며칠 전부터 팀에서 크게 봄 할인이 시작되었잖아요. 제가 요즘 디아4 체험판에 빠져가지고 상당히 늦게 올린 점 좀 죄송합니다. 그래도 아직 3,4일 세일까지 3,4일 더 남았으니까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추천 게임도 당연히 있지만 굳이 살 필요 없다, 사기 좀 그렇다 하는 것도 같이 좀 알려드릴게요. 따로 게임 영상을 막 보여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간략하게, 왜냐면 추천 게임 같은 거는 뭐 다른 유튜버들 영상에도 엄청 많고 해가지고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죠. 메인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처음부터 보면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 지금 세일해서 가격이 2만원대인데 추천 안 드립니다.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 재미없었어요. 모넌 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요 시리즈는 항상 재밌었으니까요. 그리고 요거는 또 게임 패스에 있어서 굳이 구매하실 필요 없이 게임 패스로 구독해서 하셔도 되고요. 파이드맨 요 시리즈는 제가 제일 처음에 나온 것만 해봤었는데 좀 제 취향엔 안 맞았지만 그래도 평은 상당히 좋은 게임이고 스파이더맨 게임 중에서는 가장 잘 만들었다는 평이 있기 때문에 마블 시리즈 좋아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네요. 저는 마블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고담 나이트 이것도 좀 만게임이란 평이 많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데리랑 가도부어 요거는 아직 안 해보신 분 없겠죠? 만약에 안 해보신 분 있다면 강제로라도 사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레데리는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가 있어요. 초반에 좀 루즈한 느낌이 좀 많이 있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인생 게임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겠습니다. 가도부어도 마찬가지. 소닉 같은 것도 요번에 프론티어는 평이 상당히 좋아요. 소닉 좋아하셨던 분들은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뭐 GTA 요거는 뭐 다 아는 거니까 생략. 데바데도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요런 것도 뭐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뭐 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요건 또 거의 온라인 느낌의 게임이라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 로얄 요것도 상당히 갓게임이지만 게임 패스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게임 패스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데드 스페이스도 제가 알기로 이번에 첫 세일인 것 같은데 엄청 재밌는 게임이죠. 하지만 요것도 EA에서 구독으로 할 수 있거든요. 16,500원인가 내면 한 달 동안 할 수가 있어요. 플레이 타임이 짧기 때문에 뭐 한 달 구독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EA로 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뭐 라이브러리 채우기용이라면 뭐 두 개 다 구매하셔도 괜찮고요. 포르자 호라이즌 5. 제가 개인적으로 레이싱 게임을 잘 안 하는데 이 게임만은 정말 재밌게 했거든요. 요거 40%면 웬만하면 포르자 호라이즌은 DLC까지 다 묶여있는 얼티밋 에디션을 사는 거를 좀 더 추천드려요. 차 종류도 다양하게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르자 호라이즌 역시 게임 패스에 있기 때문에 게임 패스로 하셔도 됩니다. 워해머는 망게임이라서 별로 추천 안 드리고 요거 두 개는 그래도 할 만한 정도의 게임이기 때문에 영상 한번 보시고 요런 스타일 좋아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 게임도 상당히 평이 좋죠. 요것도 안 해보신 분들은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저도 안 해봤는데 요번에 구매할까 고민하는데 저는 조금 더 세일할 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땡기는 건 아니라서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추천드립니다. 평가는 상당히 좋은 게임이에요. 그리고 배틀필드는 요 2042 는 아예 망게임이죠. 완전 망했습니다. 별로 추천 안 드리고 뭐 플스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무료로 풀었으니까 플스를 해보셔도 되고요. 여긴 다 맞고 또 밑으로 쭉 보시면 와치독스, 일단 이번에 와치독스 고스트리콘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유비 게임들이 많이 풀렸는데 유비 게임들은 대부분 이번에 풀린 것들은 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다 그저 그랬어요. 제로돈 이런 거는 상당히 명작 게임이라서 15,000원이면 정말 괜찮고 포스포큰도 와 벌써 30% 세일하네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요거는 한 만원이나 2만원대쯤에 구매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5만원도 너무 비싸다고 생각됩니다. 테일즈 오브 어라이즈 이것도 뭐 가격 괜찮네요. 이런 것도 이제 JRPG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 타오션 디바인 포스도 이거 출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40% 하고 있네요. JRPG 좋아하셔도 요 게임은 별로고 차라리 테일즈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베스텔라 이것도 이제 농사도 짓고 막 그런 생활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인데 평은 고만고만 하더라고요. 별로 제 취향일 것 같진 않아서 해보진 않았는데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할인 좀 더 많이 들어갈 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 게임 패스에 있고요. 스나이퍼 엘리트 5 이것도 게임 패스에 있었는데 아직까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게임 패스에 있으면 게임 패스로 해보시고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네요. 근데 제가 해봤을 때는 많이 재미없었거든요. 일단 저는 추천 안 드립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여기 프랜차이즈들 쭉 있는데 레지던트 이블 여기에 강력 추천할 게임들이 많아요. 저는 일단 모든 시리즈 다 세일하고 있는데 첫째로 공포게임 싫어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일단 공포게임 좋아하시는 분 기준입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이오하자드 7 꼭 사시고요. 그 다음에 빌리지 7이랑 빌리지랑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가장 강추고요. 가격도 너무 좋네요. 그리고 바이오하자드 리메이크 2랑 리메이크 3 두 개 다 추천드립니다. 리메이크 3는 솔직히 플레이타임이 4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풀프라이스 6만원대 주고 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아까웠는데 만원 주고 사기에는 정말 재밌는 게임이에요. 만원
주고 플레이타임 4시간은 괜찮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2편, 3편, 7편, 그리고 빌리지, 이게 8편이거든요. 이렇게 4작품 안 해보신 분들은 다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이오하자드 7은 골드 에디션도 지금 19,000원인가 하고 있는데, 굳이 골드 에디션 DLC까지는 지금 하기에는 다 해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본편 스토리만 즐기기에는 이것만 사도 괜찮으니까 그냥 본편만 즐겨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해보고 뭐 재밌다 싶으면 또 따로 구매하셔도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4작품 꼭 추천드리고, 그리고 나 공포에 좀 약하다, 그냥 입문해보고 싶다, 바이오하자드 재밌단 평은 많은데 내가 무서운 게 너무 걱정돼서 해보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3편만 한번 해보세요. 플레이타임도 4시간밖에 안 돼서 엄청 짧고 조금 무섭긴 하지만 제가 언급드린 4개 중에서는 가장 덜 무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적당하고, 해보고 안 맞으면 뭐 그냥 포기하면 되는 정도의 가격이니까 입문자들은 요거 3편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바이오하자드들은 다 강추. 언급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나마 어쌔신 크리드 프랜차이즈, 제가 아까 처음에 바랄라 재미없다고 사지 마라 그랬잖아요.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 다 세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디세이는 정말 재밌거든요. 요거는 제가 추천드려요. 제가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는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해본 오픈월드 RPG 게임 중에 베스트 5 안에는 들어갈 정도로 정말 재밌었거든요. 요거는 오디세이는 꼭 추천입니다. 그리고 오리진도 엄청 재밌어서 추천인데, 사실상 오디세이랑 느낌이 좀 많이 비슷해요. 두 개 다 하기에는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오디세이 하나만 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도 오디세이 해보고 너무 재밌다 이런 거 또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오리진까지 또 추천드리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쌔신 크리드 옛날 작품들입니다. 옛날 작품들이라서 조작감도 상당히 안 좋고 지금 하기에는 좀 힘든 게임들도 많은데, 그래도 옛날 게임들도 좀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요거 하나는 내가 추천드립니다. 블랙 플래그. 요게 어쌔신 크리드 4거든요? 요거는 저도 옛날 게임들도 불구하고 재밌어요. 또 밑에 내려보시면 또 여러가지들이 있는데, 인왕2도 세일하고 있네. 인왕2는 요새 한창 유행인 와룡 게임의 전작인데요. 와룡이랑 시스템이 매우 비슷한데 좀 더 어렵습니다. 좀 더 어렵고 좀 더 대라다고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와룡도 저는 정말 재밌었는데 솔직히 저는 인왕2가 좀 더 재밌었어요. 근데 전체적인 느낌은 와룡이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미드러스 섀도우워 요런 것도 재밌습니다. 요것도 옛날 게임이긴 한데 이 가격에 할만한 정도의 게임이긴 해요. 반지엘즈와 세계관에서 이제 연결되는 스토리인데요. RPG 게임이고 무난하게 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뭐 오크 대사들 막 스킵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평이 안 좋은 점도 좀 있었는데 그게 패치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라서. 그리고 이모탈 피닉스 라이징. 아, 이것도 유비 거라서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은데 13,000원이면 나쁘진 않은 것 같거든요. 게임은 할만합니다. 엄청 재밌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할만한 편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어쌔신 크리드 플러스 젤다의 전설 섞어놓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 취향에 맞으실 것 같다 그러면은 요 가격대에 하기에는 좋은 게임입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 비컴 휴머, 요거는 제가 세일할 때마다 언급드리는 건데 안 해보신 분들은 빨리 해보세요. 발키리 엘리시오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거에 비해서 세일을 많이 하긴 하는데 다 이유가 있겠죠. 요거는 한 15,000원 정도 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메트로 엑소더스, 요것도 가격이 9,700원이면 정말 괜찮네요. 분위기도 상당히 좋고 곧 출시될 게임 스토커2랑 좀 느낌이 비슷할 것 같은 게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요것도 재밌어요. 저는 끝까지는 다 못했고 한 중간 정도까지 했었는데 요 취향에 맞으시면 상당히 재밌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데스루프도 67%나 세일이네요. 가격은 상당히 좋고 요것도 평은 상당히 괜찮아서 보시고 취향 맞으시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였어요. 제 취향엔 안 맞아서 하다가 말았는데 평은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런 거 인디 목록들도 좀 있는데 뭐 유어 블라이트, 이 게임 평가가 정말 좋습니다. 진짜 재밌다 하더라고요. 저도 꼭 사고 싶은데 이게 아직 앞서 해보기에요. 얼리 액세스라서 저는 아직 완전체가 나오기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웬만해서 완전체가 아닌 얼리 액세스는 잘 구매하지 않는 편이라서 아직은 그냥 찜하기만 해놓고 있는 편이에요. 엄청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쯔꼬르 RPG에 다크이스트 던전 느낌을 좀 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분위기도 좋아 보였고요. 그리고 수호신, 요것도 제가 지금 해보려고 찜은 해놨는데 구매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이게 프랑스인가? 거기서 만든 게임인데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국뽕이 차올라서 구매하려고 일단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대작 게임들 세일 많이 하고 있죠. 사이버펑크도 안 해보신 분들은 추천드려요. 저는 정말 재밌게 한 게임이고, 데이브 더 다이브, 요것도 게임 평이 엄청 좋죠. 요것도 아직 앞서 해보기라서 제가 아직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완전체 나오면은 요거 저도 구매해서 해볼 생각이고, 피파도 세일하고 있는데 피파는 워낙 PC에는 오류가 많아서 플스나 이런 콘솔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PC로 구매하는 건 적극 반대입니다. 그리고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도 이것도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했거든요. 곧 있으면 또 2편도 나오잖아요. 이 외에도 뭐 세일하는 게임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웬만해서 모든 게임은 다 세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지 아이즈 시리즈, 이 시리즈도 재밌어요. 용과 같이랑 비슷한 장르이고
약간 탐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내가 직접 막 탐정하고 추리하고 그렇다기보다는 한편의 탐정물 드라마 보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플레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원피스도 벌써 30% 아니야? 원피스는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세일을 생각보다 엄청 빨리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니었지만 원피스 팬분들에겐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게임이에요. 그리고 페르소나 3 포터블이랑 하이파이 러시도 세일하고 있는데 요거 두 개 다 게임 패스 있으니까 게임 패스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판 7 크라이시스 코어 20% 세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파판 7보다 더 재밌게 했거든요.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데 하지만 약간 옛날 감성이 있어서 오글거리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영상 한번 보고 결정하시도록 바랄게요. 저는 옛날 추억의 향수에 빠져서 너무 재밌게 했거든요. 다만 플레이 타임은 좀 짧습니다. 한 12시간, 13시간이면 끝나요. 그 점 생각하셔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참 재밌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뭐 대충 알아볼 건 다 알아본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있네. 니어 오토마타. 안 해보신 분들 꼭 해보세요. 지금 인생 게임 저는. 일단 배경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니어 오토마타 재밌게 했다고 니어 레플리칸트도 좀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건 좀 고민해보세요. 니어 레플리칸트는 개인적으로 똥게임이었습니다. 전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오토마타만 정말 재밌어요. 이제 진짜 다 알아본 것 같습니다. 또 외에도 진짜로 웬만한 게임 다 세일하고 있으니까 평소에 본인이 찜해놨던 게임, 사고 싶었던 게임 모두들 많이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What?